안녕하세요. 헬로 미정 씨입니다. 이햇 땅콩을 가지고 맛있는 땅콩 조림을 하는데 여기에 집에 이 호두 있지에 호두가 있으면은 넣어도 되고 없으면은 땅콩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 다시마 끓일 때 다시마를 넣어가지고 땅콩을 삶을 때 넣어주면은 훨씬 감칠맛이 납니다. 냄비에다가 땅콩 요거 400g이거든요. 400g을 부어줍니다. 부어주고서 물은 한 500ml 받고 땅콩 400g에 물은 500ml를 부었습니다. 부어가지고 삶아주는데 어떻게 삶냐 하면은 여기서 식초를 한 수저를 넣어주면 와 땅콩 껍질 같은 거 드시보면 뜨뜨리한 맛 있지에 요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떫은 맛을 없애주기 위해서 식초를 한 수저를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식용유를 한 수저를 넣는데 왜 넣었나 하면은 식용유는 땅콩 껍질을 삶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 껍질이 삐기질 수가 있어요. 뭐 어떤 거는 삐기지고 어떤 거는 안 삐기지고 이러면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땅콩 껍질 삐기지지 마라 하는 코팅 차원에서 이렇게 식용유도 한 수저를 넣어줄게요. 나중에 힘가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끓어서 물이 끓어가지고 한 햇땅콩이니까 3분에서 5분 정도 삶아주면 되는데 보통 한 3분 정도만 삶으면은 땅콩이 거의 반틈은 익었거든요. 끓는 물에 한 3분 정도 삶아줄게요. 끓는 요 물에다가 끓인 지한 3분 정도 됐거든요. 불은 센 불로 했습니다. 이거를, 식용유도 넣고 식초도 넣고 이랬기 때문에 한번 헹궈줘야 되거든요. 요거를 한번 헹궈줄게요. 불을 끄고서 찬물에 설렁설렁 이래 헹궈줍니다. 햇땅콩이 돼갖고 아주 물에 끓이더니 통통해졌지. 또 커졌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조리를 시작할게요. 땅콩을 한번 헹궈준 거 여기다가 콩이 400g이었잖아요. 물은 400리터 정도 부어줄게요. 이렇게 부어가지고 너무 푹안 잠기도 되거든요. 여기서 짜잔 맛을 내게 해주는 다시마 이거를 넣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간을 해야 되거든요. 400g의 땅콩에 진간장을 100g 정도 넣으면은 땅콩이 삼삼하게 그냥 먹기 좋아요. 짠 집에는 삼삼하게 짠 거를 드시는 집에는 100g을 넣으면은 싱겁습니다. 한 150g 넣어야 되고 싱겁게 드시는 분 집에는 요 100g 정도만 넣으면 되거든요. 100g입니다. 100ml, 200ml 컵에 100ml입니다. 설탕을 넣지 않고 저희 집에는 땅콩에 원래 설탕 넣고 조림도 하고 이러는데 설탕을 넣지 않고 겨울이니까 생강청을 넣어서 해줄게요. 생강청을 한 설탕을 안 넣는 대신에 생강청을 한 150ml 정도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도 아이고 생강청 150ml 넣어갖고 생강 냄새가 너무 나지 않을까 하지만은 이걸 마상 땅콩을 조리 뿌리면 생강내가 거의 씹으면 생강 냄새 살짝 날 뿐이지 아주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을 닫고 한번 산소콩 끓여주면 되거든요. 땅콩 이거는 혈관 질환에도 좋고 뭐 미용에도 좋고 당뇨에도 적합하니까 겨울에 자기 계절에 맞는 겨울에 땅콩 이걸 해가지고 밑반찬으로 하면은 식사하실 때도 손 씻고 아주 이게 또 맛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소금 끓여줄게요. 뚜껑 닫고. 센 불에 한 15분 정도 끓였거든요. 끓였더니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 다시마 이거 있잖아요. 지 역할을 충분히 해줬으니까 요거는 빼내도 됩니다. 요거는 빼내버리고 여기서 이제 호두 너무 큰 거는 잘라야 되지만 잔잔한 요런 건안 잘라도 되거든요. 이거를 넣어줄게요. 마지막으로 넣어주고 이거는 조청이거든요. 조청을 100ml 정도 됩니다. 넣어줄게요. 조청을 미리 넣으면은 이게 콩 자체가 딱딱해지고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거의 조리가 다된 상태에서 이걸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섞어줍니다. 살살 섞어줄게요. 섞어가지고 조금만 더 졸리면 되거든요. 이제 맛있게 색깔이 우러나고 있지. 이렇게 땅콩 이게 건강식이고 뭐 도마 사용 안 해도 되고 막 조리기만 하면 되니까 아주 요리가 이게 막 간편합니다. 이게 알고 보면 뭐 썰이는 것도 없지 바로 이렇게 조리기만 하면 되니까 요렇게 해서 센 불에 계속 센 불에 하거든요. 센 불에 한 5분 정도만 더 졸이면은 됩니다. 5분 더 두고 보고 있을게요.
땅콩 조림이 아주 맛있게 졸리지고 있네. 이 조리 냄비에 따라서 이게 지금 밑에 수분이 자글자글 좀 보이지? 넓은 냄비에 하면 이 수분이 빨리 말라가 졸리는데 저희 집에는 온통한 냄비에다 해놔놨으니까 지금 수분이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뭐 빨리 졸이고 싶어 넓은 냄비 해도 되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손잡이 있는 냄비를 선택했거든요. 여기서 너무 확 졸리보면은 땅콩 이 조림 했는 이 반찬이 너무 수분이 말라보면 맛이 없어요. 이 정도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콩깨 하나 콩깨 한 수저를 해줄게요. 뭐 깨를 더 입고 싶으면 한 수저 더 추가로 하셔도 됩니다. 집집마다 이거는 입맛에 맞춰서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수분을 좀 더 말리고 싶으면은 더 졸여야 되겠다 싶으면 한 5분 정도는 뭐 더 졸이고 그러면 수분이 완전 졸이지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는 여기서 그만하려고 하거든요. 이 국물이 있으면 밥 비빔먹기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맛도 지금 한번 먹어볼게요. 맛도 아주 있어요 이게. 땅콩도 아주 고소하면서 맛있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저희 헬로 미나스 영상을 찾아주시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건강도 하시고 행복도 하시고 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